그 중에도 고암 종정 스님은 그 우리 지금 종정 스님 마음대로 예. 예. 종정 스님 마음대로 네. 못 뵙잖아요, 지금은. 네. 그런데 그때는 아, 그래 그 스님께서 제가 오계를 받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분명히 제가 계를 받았어요. 예. 계를 그랬었어요. 이제 스님한테 오계를 받고 법명을 받고 예, 스님이 우리 결혼날도 정해주시고 우리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이름도 지어주셨는데 아유, 제가 고암 스님께서는 도인 스님이다 우리가 신혼여행을 행사를 갔었어요 그때는 네. 외국에 가고 안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때 지금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전화도 잘 안 될 때인데 우리가 신혼여행 가서 어느 호텔이 있었는데 새벽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10시까지 용탑선언 올라오라고 그래 그 시간까지 오느라 예 가겠습니다 그래 아침 먹고 이제 용탑선언 갔더니 세상에 시장을 봐가지고 불공 준비를 착 다 해놓은 거예요 찰밥 공량을 올리고 그래 과일이랑 전부 다 가득 올리고 스님 손수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불공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머. 그래 큰 스님께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때만 해도 철이 없어가지고 뭐 스님한테 인사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를 텐데 그렇게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 안녕하세요 BTN 신의 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 네. 이 질문에 보살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저마다 다르겠지만요 예. 스스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것 아닐까요? 예,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네. 그 방법을 실천하는 노력도 우리 손우영 여고사님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이렇게 한수 가르치십니다. 한번 보살님께서 읽어보시겠어요? 네네. 남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선행을 받들어 실천하고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곧 남을 사랑하는 게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가피 주인공이요 자기 사랑법까지 부처님 말씀 그대로였던 그야말로 뼛속까지 참불자인 분입니다 네,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2018년 포교 대상 영예 대상 수상자 대원성 보살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하모니를 먼저 만나보시죠 2018년 조계종 포교 대상 대상 수상자 대원성 이정옥 보살 30대 초반의 나이 백일기도 회향으로 이뤄진 연꽃 모임을 시작으로 부산불교 신도회에 참여하여 부회장 소임 16년. 부루 이웃돕기 보현봉사회와 작은 장학회, 군법당 후원회, 공림공양회. 여러 불교단체를 잇따라 만들면서 이정옥이란 이름 대신 대원성 보살로 살아온 그녀의 70년 신행 이야기. 지난 2016년 연꽃과 같은 삶으로 자신을 이끌어준 도반들과 함께 내생 장학회를 설립해 쉼없는 자비 나눔의 여정을 이어온 대원성 보살. 너무 큰 스승님들이 제 곁에서 저를 오늘날 대원성을 만들어주셨고 또 오늘날 이런 큰 상도 받게 해주셨는가 싶은 대원들도 모두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세세생생 우리가 도반이 되자 그리고 또 부처님 회상에 태어나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말뚝신심과 전법투혼 대원성 보살의 솔직담백한 70년 바람일 일기 그 속에 담긴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카페 주인공 대원성 보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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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네. 다시 만나게 되는 걸 보면 네. 우리 대원성 보살님과 카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포교 대상 수상자로 저희가 보살님을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네. 처음에 출연을 주저하셨다고요? 예. 너무 뭐 이렇게 참
저보다도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너무 대상을 하는 큰 상을 받고 나니까 너무 송구스럽고 조금 미안해서 이번엔 안 나왔으면 했습니다. 그 사실 주위 분들이 네. 보살님 대상 소식을 전해 듣고 다들 이런 반응이었다고 해요. 네. 진작 받았어야 될 분이 아. 좀 너무 늦었다. 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음흠. 받을 만한 분이 받았다. 그러고 보니 아주 공정한 심사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가피 시청자를 대표해서 축하 인사를 드릴게요. 그렇죠. 대원성 보살님. 감사합니다. 네, 포개 대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부산에서는 네. 그 부산 재가불자들이 대모이십니다. 아, 네. 이제 한국불교의 가장 이제 중심지가 이제 부산불교인데 네. 그 부산불교가 되도록 하는 것 좀 중심 추 역할을 하셨죠. 아우 우리 정말 보살님 같은 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상도 많이 많이 하게. 네, 맞습니다. 네. 가피 출연 그 외에도 가피라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가피 나올 때도 가피로 나왔지요. 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너무 큰 가피가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 마치고 바로 그때도 12월이었죠. 예. 그런데 1월 달부터 제가 현대불교 신문에 1년을 연재를 했어요. 그 연재하고 난 이후에 또 부산의 맑은 소리 맑은 나라 그 책자 있는데 거기 또 1년을 연재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75살인데 73살 때는 책이 나왔어요. 바람일 일기와 누가 허공을 비웠다 했는가 그 책이 또 두 권이 만 권이 돼서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책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뭐 이런저런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가피가 항상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가피를 모르고 지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맞죠. 박수. 대원성 보살님 하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바로 40여 년을 이끌어오신 연꽃 모임인데요. 아. 네, 도대체 어떤 모임이길래 그토록 오랫동안 선연을 이어온 걸까. 진짜. 연꽃 모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연꽃 모임은 이제 올해 1월 16일이면 만 43년 됩니다. 와. 네, 그때는 제가 30대 초반이어서 아주 참 고울 때죠. 그때는 제가 30대에서 40대 고 10년 사이로 회원을 백 몇십 명 모아가지고 제가 늘 법회를 했는데 그 법회가 보통 다른 모임은 이렇게 뭐 만난 김에 우리 모임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연꽃 모임은 제가 100일 기도를 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 100일 기도 해양하는 날 이제 모두 다 기도 추근했던 사람들 오라 해가지고 모인 게 그게 연꽃 모임인데 그래서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어떤 모임보다도 기도의 원력이 들었고 또 서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 모임이 오래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네요. 네. 정말 이렇게 마음에서 지금 마음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머리보다도 마음으로 정말 기도를 하시는 게 정말 서원이 된 거 아닌가요, 스님?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더군다나 어느 사찰에도 소속되지 않은 여성 불자 모임이죠. 예. 네. 연권 모임을 거쳐 갔거나 현재 회원인 도반이 수백 명에 이른대요. 그러시나요? 지금 몇 명? 그래 지금 이제 숫자는 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이사도 가고 또 그런 변화가 있지만 사실 연꽃 모임이라는 그 자체보다도 연꽃 모임을 하다가 보현 봉사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군법당 후원회도 생기고 또 그 공민공양이라든지 장학회라든지 제가 장학회를 몇 번 했는데 처음엔 작은 장학회를 그냥 개척으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제가 소림사 신도 회장을 하면서 또 초림 정신장학회라고 또 한번 했었어요.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참 많은 단체를 만들어냈지요. 이제 그래서 그 모임에서 또 다른 모임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모체가 연꽃 모임이 된 거고. 본대 할 때는 절이라는 문밖에를 가보질 않았던 사람들이라서 불교를 몰랐고 정말 절을 몰랐고 스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불교를 알게 되니까 그때 모두 초발심심 변정각이라고 그때 모두 다 너무 바람을 많이 일으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체복도 입히고 또 합창도 하고 이런 모임을 하면서 이제 큰 스님들 모셔다가 초청 법회도 하고 또 우리가 야외 법회를 한다고 해인사로 송강사로 어디 큰 스님 계신 데마다 다 이렇게 가니까 그때 아마 그 신심이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예. 네. 그 사실 부산에 이제 네. 제가 볼 때 신행 단체가 한 200여 개쯤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처음으로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연꽃 모임이었어요. 아. 그것을 이제 보고 혹은 그 회원이라든지 거기에 같이 연관된 분들이 독립해서 이제 단체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단체들이 생겼고 부산 불교의 활성화가 그때부터 활성화가 됐죠. 네. 그럼 연꽃 모임에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해오셨나요? 그 이제 우리가 연꽃 모임 할 때는 이제 큰 스님들 모셔서 이제 뭐 법문만 듣는 게 아니고 불교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전 강의도 듣고 이제 또 초청 법사를 해가지고 무슨 큰 회관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왜 우리 모임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동참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래 큰 스님들 청해서 그런 법회도 했었고 요즘은 그게 너무 흔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법회 가면 별로 그렇게 옛날처럼 귀하게 생각을 안 하지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부 동반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찰 순례를 가서 큰 스님을 친견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 우리 젊을 때는 절에 간 다음에 남편들이 별로 그렇게 허락을 잘 안 했어요. 아. 그랬는데 부부 동반해가지고 가서 그런 기회를 가지니까 남편도 신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가족들도 같이 이렇게 이제 협조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그 계기에 대해서 다른 이런 모임을 해도 아 그게 또 불교 모임은 그런 거더라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크게 한 일보다는 아마 그런 유행을 많이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연꽃 모임 회원들이 큰 스님 겨울에요 코트를 짜서 선물해 드린 그 일화가 있는데 털코트 받은 스님들이 어떤 분이 있냐면요. 네. 운어 큰 스님, 경봉 큰 스님, 와, 탄어 큰 스님, 일타 큰 스님, 지관 스님, 법정 스님. 아니, 이런 분들 평생 한번 뵙기도 힘든 분 아니에요? 아, 그럼요. 난 저 중에서 법정 스님 한 번만 뵙는다. 저도 네? 뵌 분은 네. 법정 스님, 지관 스님 두 분, 아, 일타 스님 세 분 뵙네요. 아, 지관 스님. 예, 예. 진짜다. 어머, 세상에. 어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때는 우리가 연꽃 모임 초창기예요. 그때 이제 아마 그때가 77년도 만들어졌는데 그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 우리 집에 매일 이제 와서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는 평균 10명은 우리 집에서 점심 먹고 놀다가 부처님 이야기, 절 이야기, 스님 이야기 그래 하는데 맨날 무슨 메뉴가 그래 많았는지 그렇죠. 그렇게 맨날 그 이야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놀다가 겨울이 되니까 우리 스님 옷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 그때 그 뜨개를 잘하는 회원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르쳐주고 우리는 배워가면서 그 옷을 짠데 스님 코트는 크잖아요. 옷이 얼마나 네. 큽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하려니까 옷이 참 실도 많이 들지만 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매일 만나서 쪘어요. 그걸. 아, 그래서 이제 누구는 누구 스님 뜨고 누구 뜨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섯 명 스님을 떠서 보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법정 스님은 아마 그 옷을 안 입었을 것 같아요. 그 성품상. 근데 제일 좋아하시기는 어느 큰 스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편지가 오셨는데 아유 올겨울은 참 춥지 않게 그 스님 그 특유의 사투리 춥지 않게 잘 있겠다고 그래서 그 스님
우리는 뵙지 않는 상태에서 옷을 떴거든요. 그래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스님 칭견하러 가고 이랬었어요. 근데 스님이 참 자상하게 그 옷을 그렇게 고마워하시는 건 옷이 기예서라기보다 아마 신도들이 이렇게 마음 써서 해준다는 그게 아마 스님이 더 좋아하셨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부처님을 처음 만나서 지금 있기까지 구비구비 길목마다 기이한 인연들이 서려있기 마련인데 우리 대원성 보살님은 특히나 선지식복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보살님의 고승 칭견담을 한번 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저는 사실 큰 스님들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그 이런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죠. 그렇죠. 매치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은 그 설화가 있는데 그 중에도 고암 종정 스님은 그 우리 지금 종정 스님 마음대로 예. 네. 종정 스님 마음대로 못 뵙잖아요, 지금은. 네. 그런데 그때는 그래 그 스님께서 제가 오계를 받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분명히 제가 계를 받았어요. 예. 그랬었어요. 이제 스님한테 오계를 받고 법명을 받고 스님이 우리 결혼 날도 정해 주시고 우리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이름도 지어 주셨는데 제가 고암 스님께서는 도인 스님이다. 우리가 신혼여행을 행사를 갔었어요. 그때는 네. 외국에 가고 안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때 지금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전화도 잘 안 될 텐데 그럼요. 우리가 신혼여행 가서 어느 호텔이 있었는데 새벽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10시까지 용탑선에 올라오라고. 그래 그 시간까지 오느라 예 가겠습니다. 그래 아침 먹고 이제 용탑선에 갔더니 세상에 시장을 봐가지고 불공 준비를 참 다 해놓은 거예요. 찰밥 공량을 올리고 그리고 과일이랑 전부 다 가득 올리고 스님 선수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불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큰 스님께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때만 해도 철이 없어가지고 뭐 스님한테 인사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를 텐데 그렇게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 다음 일타 큰 스님은 너무 많아요. 이야기가. 이제 그 제가 처녀쪽에 방생을 따라갔었던 이야기, 이야기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그 죽어가는 고기까지 한 다라이를 다 살 때, 저는 이 고기만 사세요, 저 고기만 사세요, 이 좋은 고기만 사라고 자꾸 고를 때, 죽고 사는 명은 자기 명이고, 살려줄 때 마음은 똑같아야 된다고. 그때, 그럴 때, 그 내가 부끄러워했던 일이나, 오실 때마다 그 집에서 마을 법회를 했어요. 제가 온 이웃 사람 다 불러다가 회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참 마을 법회를 여러 번 해서도 스님이 지치지도 않다 생각도 안 하시고 참 절에서 법당에서 하는 것처럼 여법하게 법문을 다 해주시고 그 우리 회원들 일일이 법명 다 지어주시고 그 참 고마운 거는 감사하다는 이런 말은 말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가 상 받고 나니까 제일 많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또 지간 스님 같은 경우는 꼭 그 법무사 보살계 때마다 밤차를 타고 오셔요. 그래 스님 왜 밤차를 타고 오시냐고 하니까 왜 붉은 대낮에 시간을 보내느냐고 잠도 자고 부산까지 오면 얼마나 득이냐고 그때 제가 이 시간의 소중함을 그게 제 일생에 참 값진 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게으르다가도 그 말씀 생각하면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스승님들이라든지 또 법정 스님께서는 저한테 참 제일 많은 충고를 주신 스님. 네, 네. 이제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그랬었죠. 이제 그래서 스님한테는 맨날 제가 목소리가 좀 커요. 그래서 늘 장전동 방송국장이 오늘 출타해서 장전동이 조용하겠구나. 이제 올해는 목소리 낮추는 공부도 좀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제 연고모임 10주년 하고 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고 또 제가 그 한글 천수경 금강경 쓰고 나서 그래 우리 스님들이 좀 말씀을 좀 직설적으로 하시잖아요. 예. 그 표현을 빌자면 우리 중들도 모르는 의운의 항복 귀신일 것 같은데 그걸 누구 알아? 대원승 그거 참 잘했어. 그건 정식으로 칭찬을 그래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스님들이 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 참 너무 그 이제 바람일이게 쓰셨잖아요. 네. 큰 스님들과의 인연에 대한 그 일화를 한번 책으로 좀 내세요. 아 그래도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큰 스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든지 그분들의 청빈한 삶, 네. 자비로운 삶을 후학들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법정스님이 크게 칭찬하셨던 그 네. 대원성 보살님의 한글 천수경하고요, 금강경 사경책을 전국에 안 간 데가 없을 정도로 그거 아세요? 저기 저 불교계 사경 바람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대원성 보살님이시래요. 아. 네,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 뿌듯하고 보람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경을 써서 전법을 하게 된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처녀 때부터 불교 청년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매일 절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집에 한 켠에 저는 단칸방일 때부터 부처님 사진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집에서 매일 절에 가는 것처럼 집에서 108배도 하고 그때 했던 게 그 법화경 사경을 누가 하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했어요. 그래 이제 지금 보면 그 책이 아직도 있거든요. 낡은 낡았지만 그 책 속에는 지금 보니까 지금보다 더 정성이 들었더라고요. 글씨는 그때보다 조금 낡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열심히 그때 사경했었어요. 하다가 어느 해 한 분은 절에서 제를 지내게 됐는데 우리 제 지내면 다 금강경 읽잖아요. 근데 이제 그 49제 지낼 때는 아들만 오는 게 아니고 아들의 지인들이 오잖아요. 그 친구들이 오고 이러니까 종교가 다른 사람이 금강경 그거 다 읽을 동안에 얼마나 지루해요. 그렇죠. 앉아서 주리를 털고 앉은 거예요. 이제 전부 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 다 마치고 나니까 네 읽은 게 뭐고 이랬겠네. 네. 건강경이다 이랬겠네. 건강경을 뭐고 이랬겠네. 나도 모른다. 네 모르는 거 왜 읽었노 이랬겠네. 아 좋다가 읽었지.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게 밖에서 그런 말 들으면은 아 이건 참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부모들이 절에 다니고 이래 나는 모른다 이러면 되는데 절에 와서 실컷 따라 읽어놓고 모른다니까 너무 제가 자존심 상해 죽겠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 우리 말이 있고 우리 글이 있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꼭 한문으로 해야 되느냐. 그때 제가 금강경 천수경 한글 번역본을 고함 스님께서 주신 그 집에 오셔서 직접 주고 가신 금강경 책이 있어요. 스님이 쓰신 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다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쓰게 됐지요. 써가지고 그걸 책을 만들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여기서 저기서 막 이제 어느 절에는 49제 때 쓴다고 주문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이 보시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봉은사로 서울로 강화 봉은사로 남해 보리암으로 낙산사로 안 간 데가 없지요 이 책이. 그러니까 모르던 사람들한테서 전화를 많이 받게 되고 또 편지도 받게 되고 그랬는데 그걸 쓰고 난 이후에 이제 부모 언중경을 썼죠 또. 어머 좋지. 부모 언중경 쓰고 나서 또 그 대불적 능엄 신주 그것도 쓰게 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해 그때는 일타 큰 스님 살아계실 때예요. 예. 금강경을 제가 남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고 그 하루 한 번씩 써가지고 책을 13권 썼었어요. 와. 그래 그 13권마다에 그 동참해 준 사람들 이름을 다 썼어요. 그때 그 한 사람 10만 원씩을 냈었어요. 그래 그 돈이 그 당시에 IMF 전인데 몇 천만 원 들어왔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죠. 그 돈을 가지고 그 이제 부산 어려운에 예, 예. 부처님 없다고 해서 부처님도 조성해 주고 또 이제 어느 학생 장학금도 주고 또 누구 아픈데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게 보현봉사에 하고 비슷한 일을 그때 한번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 그 책 뒤에는 보면 그때 동참한 사람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일타 큰 스님께서 직접 축원을 써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런 지금 보니까 그게 다 보배더라고요. 진짜 박수야. 아니 요즘에 이제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도 사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인지도 없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사경이 많이 붐이 일어났어요. 뭐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그 제가 아시는 분은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성경을 사경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필사라고. 예. 네. 그래서 아 그렇게 붐이 일어나고 많이 보급된 게 우리 대원성 보살님이
하셔가지고 모든 게 불교에서부터 시작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는 대승불교라 기독교에서 갖다 쓰든 천주교에서 갖다 쓰든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 좋은 일만 하면 돼. 좋은 일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네. 네. 아유, 너무 좋아. 홍법사 주재 신산스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인형으로 꽃피운 사경은 금강 같은 단정함이고 한 글자도 흘려 쓰지 않은 단아한 성품은 옹골진 당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글자 알자 하나하나에 어떤 마음을 담으셨는지. 지금은 이제 절마다 다 사경회가 있고 또 지금은 참 사경 많이 하죠. 근데 그때 제가 쓸 때는 아무도 그런 걸 안 할 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 경 한자 한자 쓰면서 이 경을 누구든지 보거나 만지거나 스치기만 하여도 마음의 온갖 공덕이 다 이루어지고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저는 경 한자 한자 쓸 때마다 그 마음으로 썼어요. 진짜 정말 마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절대 나를 미워하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받지 말고 그냥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면요. 날 미워한 사람한테 돌아가더라고. 나는 그걸 내가 느끼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을 우리가 모시는 분들은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때문에 걱정을 마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바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네, 부처님과 만나면서 가질 수 있는 좋은 인연은 다 만나신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예. 복은 다 가지신 것 같아요. 그 귀한 인연들과 모임을 참 많이 만드셨고요. 영권 모임을 비롯해서 해인사, 지족암 공양회 23년, 군법당 후원회, 보현봉사회 20년, 소림 청심장학회, 공림 공양회, 나 말하기도 너무 많아가지고 수행과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이런 모임들을 만들었을 때는 저마다 원을 세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제 제가 보현봉사회라는 단체는 이름이 봉사회니까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게 그 교도소 가기도 하고 청송교도소까지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천마 재활원, 성원, 뭐 이런 지체장애 아이들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일반 뭐 또 인연 있는 또 어려운 곳이나 가게 됐는데 재활원에 갔을 때는 우리도 자식 키우는 부모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서서 오줌 누고 똥 사는 아이들이 그 도자기 하는 기술을 가르쳤는데 쟁반을 하다가 다른 그릇을 가르쳐주면 쟁반을 잊어버리고 딱 한 가지만 하는데 그 한 가지만 하니까 기술자더라고. 예. 그래서 그 천마자른에 우리가 도자기를 우리가 구입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자폐 아이들은 이렇게 하루 종일 세워놓으면 하루 종일 서있다네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머리는 있고 다른 장애 있는 아이들이 자폐 아이들 놀리는 거예요, 이제. 추운데 언덕마이 세워놓고 빗자루 하나 쓸고 자꾸 쓰라면 제자리 자꾸 쓸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인연이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가 참 좋은, 가족도 물론 그 하지만 건강한 가족을 만나 산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더 불만해서는 안 될 그런 참 훌륭한 인연이다 이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그냥 살아생전 이름을 붙여준 거래잖아요. 죽을 때면 내 이름 뭐 알아요? 이제 진여 자성은 네. 본성은 다 같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나도 어떤 사물도 근본은 다 같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드러난 모습이 다 다르고 지금의 인연이 다른 거죠. 네. 지금의 내 모습, 그 다음에 내 이름. 내 활동 그것은 다 내 육신을 나로 착각을 해서 나라고 여기서 만들어진 거고 또 육신의 근원인 내 업식을 나로 착각한 거예요. 근본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두 개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입니다. 아, 네. 정말 그래서 난 부처님을 사랑해. 네. 이제 살아온 날보다도요 살아갈 날들이 많지 않은 연배가 되셨어요. 저걸 보니까요 같은 연배세요. 근데 70년 선행을 돌이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이제
돌아보면 많이 망감이 교차하고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걸 한번 더듬어 보면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아, 살 날은 정말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보장이 되지만 살 날은 아무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단체를 해오다가 아, 이제는 해양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일절 제가 그동안에는 이 금전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해를 하다 보면. 그래서 아, 어느 날 이러다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 집에 온 문상 온 사람들이 대원성 그 돈 받아 샀더만 그건 다 어쨌는 거야. 혹시라도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 가족들한테 굉장히 누가 될 것 같아서 일절 지금부터 회비 받는 일은 다 해양을 했어요. 네.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세세생생 우리가 부처님 회상에 다시 태어나서 정말 큰 원력 가지고 우리 좋은 가문에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도를 하자. 지금은 우리 나이에서는 뭐 사회에 크게 뭐 끼칠 만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인연들을 다음에도 만나야 되니까 우리 그런 기도를 하고 살자. 아, 지금은 좀 그런 편이지요. 이렇게 우리를 아르켜주는 부처님 감사하잖아요. 고맙죠. 에, 보통 분들은 우리 불교 안 믿는 분들은 욕심을 끝까지 가잖아요. 안타까워 그럴 때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BTN 신행 이야기를요. 이야기해서 이제 가피 이게 공식 질문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대원성 보살님에게 가피란? 예, 가피가 정말 이렇게 금방 있는 우리가 가피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몽중 가피가 있고 현영 가피가 있고 명운 가피가 있는데 예. 저는 정말 현영 가피를 바로 말씀드리려면 예. 어느 해 한번 그 여름인데 우리가 연꽃 모임 가게 됐어요. 그래 이제. 장을 그때는 지금 요즘은 다 가벼운 돈 들고 가면 다 되잖아요. 절마다 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우리가 콩나물부터 이 채소를 다 사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마루에다가 가득 사놨는데 준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 우리 처사가 배를 움켜쥐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거는 진짜 하늘이 노랗다는 말 그때 알겠더만 지금 급성 맹장인데. 지금 안 가면 큰일 난다고 네. 빨리 여기까지 가서 수술을 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말 들으니까 이게 지금 너무 아득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참 멍하니 앉아있다가 생각하니까 얼핏 생각이 나는 일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우리 시어머니께서 한번 그런 급성 맹장으로 오셔가지고 부산 춘회병원에 지금 수술을 할 직전인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때 한약방을 하셨는데 야야 약을 3천만 먹으면 낫는 약이 있다 이러시더라고. 아니 지금 맹장이 터질라는데 한약이 당합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딸이 어째 애비를 못 믿느냐고. 그렇지. 아, 그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집에 가서 약을 잡수고 어려우면 또 다시 옵시다 이러고 이제 모시고 가서 밤내 약을 달여드렸어요. 아, 그때 그래 나왔어요. 제가 그 생각이 얼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이제 큰 오빠가 한의원을 하고 있었어요. 오빠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대신동까지 온천장에서 가면 요즘 같으면 차 시간이 밀려갖고 못 갈 건데 그때는 차가 별로 없을 때니까 안 밀렸어요. 얼마나 가면서 간절한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약을 지어 안고 오면서 또 얼마나 지극한 마음으로 했겠어요. 그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그 약을 세상에 압류솥에다 한꺼번에 세 첩을 다 넣어가지고 달고 그 욕심에 밤에 자꾸 계속 들인 거예요. 그래놓고 조용하면 기대해 보는 거예요. 놀래가고 어찌 됐을까 봐. 그래가지고 밤을 샜어요. 그랬는데 새벽 5시 되니까 지금 같으면 회원들한테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네가 대신 가라 이러면 되는데 그땐 제가 안 가면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너무 걱정하고 있었는데 띵동띵동 하니까 제가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언제 나왔는지 옷을 딱 갈아입고 나가지고 손이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처사가. 와. 아이고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이거 꿈인가 센스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짐 다 올려주고 그리고 인원 파악 해서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말고 잘 갔다 오라고. 그때 참 내가 그래서 그 해인사까지 가면서 기도, 오면서 기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82세 되도록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우리 조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유, 정말 기도는 지극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간절하면 지극해지고 네. 지극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렇죠.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피는 우리 곁에 항상 가득 차 있어요. 맞아. 다만 못 느끼고 살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대로 찾아 쓸 수 있는 게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방향이 뭐 사방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 동쪽이고 저쪽에서 보면 서쪽이고 우리 다 그 장소라는 게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약 창계를 읽어보면 허공에는 허공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나무에는 나무신이 있고 집에는 집신이 있듯이 일을 하다가도 혼자 해도 아 어느 신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내가 나를 잘한다고 칭찬할 수 있을 만큼 한다면 가피는 제 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와. 들어도 끝이 진짜. 없어요. 네, 정말 간절해야 돼요, 그죠? 아니 급성맹장 수술 네, 직전 사람은 나 네. 거기 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겠어. 그 기적입니다, 기적. 네, 진짜. 그렇죠. 저는 진정히 아버지 말씀이라고 해서 믿은 게 아니고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방향을 못 잡잖아요. 네. 수술을 하는데 만약에 절에 갔다면은 제가 불자라고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미친 여자로 보겠지.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아빠가 너무너무 아프셨을 때 내가 혈압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혈압약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그냥 끊었고 우리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혈압약 끊으면 안 돼요. 잡으세요. 막 이래서 아유 왜 그랬더니 엄마 딸도 한의사지만 양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끊었다가 나도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이 이렇게 왜 가까이서 말하면 더 안 믿거든. 다시 믿어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그 세첩에 그렇게 나을 줄 몰랐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저는 약효과도 약효과지만 네. 정말 얼마나 그때 간절했겠어요. 네, 맞아요. 아, 그때 그래 부처님이 아 그래 참 많이 돌봐주시고 계시구나. 아 그래도 예민하지 않고 많이 봐주시구나.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네, 맞아 안 봐주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어서. 네, 근데 가피를 주신 간절하고 그죠 기도가 간절하시고 그럼요. 네 그리고 또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행을 실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대운성 보살님이. 네. 그런 보살님을 마주하니까 순간순간 정말 환희심이 가득해요. 내가 너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요. 이제는요. 재미있었던 이야기 중에도 그게 이제 그 금방 말했듯이 지극한 마음 때문에 전화를 하는데 우리가 등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해인사 가서 달자. 등도 만들 줄 모르는 사람 갔다가 집에다가 불러다가 열흘 넘게 점심을 헬미기 가면서 등을 만드는데 이게 솜씨가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만들어 놓으면 이 끝이 연꽃이 풀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잘못하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삐져갖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등을 그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경험이 없다고 보니까 그때만 해도 젊은 나이에 이제 등을 좀 버스에다 다 달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그 닮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길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게 네, 이 다 울퉁불퉁한 고속도로가 아니고 그럼요. 그때는 일반 도로로 갔는데 이 막 버스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등이 다 부서져가지고 꽃잎이 하나 제대로 붙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우리가 등 만들어 간다고 등을 스님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스님이 아이고 그 자리를 비워놓은 거예요. 100개짜리를. 그랬는데 이건 큰일 났잖아요. 꽃이 다 떨어지고 부르고 그래가지고 다 찢어지고 그런데 이걸 안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한복을 입고 곱게 입고 등을 들고 가니까 큰절에 그 해인사 큰절에 학인 스님들이 이를 보니까 막 곱게 입고 모두 등을 한 들고 멀리서 보니까 이쁘잖아요. 가까이서 막 뛰어와가지고 보니까는 스님들이 벨 지고 웃는 거예요. 그래. 이게 등이라고 가왔느냐고. 그래가지고 해인사까지 갔더니 지조감이 갖다 샀는데 스님이 또 보더니 기가 차니까 이걸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스님도. 그래 스님 이래 됐다 하니까
그래 가져온 올 때 등 만들 때 이미 지금 초파일 등은 다 달린 거다. 그렇죠. 그래도 여기 가져온 거니까 달아라. 그걸 중심에 비우는 자리에다가 다 달았어요. 거기 오는 신도들마다 그 등을 쳐다보고 전부 다 웃고 하니까 스님이 야 너가 오늘 등 때문에 얼마나 오늘 웃음 보고 준지 모른다. 그렇죠. 아, 그때 이제 그때 그런 이야기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아, 왜 비디오를 우리가 잘 안 찍잖아요. 그때만 해도 처음 찍으니까 이 비디오에 제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 출판 기념회 한다고 한 건데 안 갖다 드릴 수도 없고 한번 보고 갖다 드린다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제 모습을 처음 봤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촐랑거린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럼 큰일 못 하세요? 촐랑거려야 아, 그러니까 큰일 하신 거지. 아니, 그래서 그 코모도에 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옷자락 뭐 땡기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쪽으로 탁 이러고 이러는데 그게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님한테 안 드릴 수도 없고 드리면서 스님, 이래서 안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가져왔다고 이런 게 스님이 남 이렇게 불편한 말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날 그 행사가 그리 안 했으면 그 행사를 해내겠더나 전부 다 니 보고 온 사람인데 그래 해야 그 일을 지내지. 왜 이렇게 날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교훈이 돼서 그럼요. 저도 가능하면 남들한테 그렇게 남 다치지 않는 말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네. 우리 보살님 만나신 소감 어떠세요? 그냥 같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막 열정의 네. 에너지가 막 나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까 촐랑이라고 네. 그러셨는데 촐랑이 열정이에요. 그게 네, 네. 원력이고요. 네, 네. 신심과 원력의 향기가 아주 가득한 만남이었습니다. 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과 모현 보살님의 행원력을 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 네. 보여주신 대원성 보살님, 참으로 이 시대에 참 불자요, 참 보살입니다. 네. 네. 지금 BTN 신행 이야기 가피를 시청하시는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새로운 신신과 원력을 채워줄 가피 에너지 충전소. 맞습니다. 네. 더욱 건강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 원만성취하시고 그 신신과 원력이 우주법계 아주 가득하시길 바라드리겠습니다. 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좋은 추억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이에게 여러분은 어떤 추억을 선물하시겠습니까? 아직 결정을 못하셨다면 대원성 보살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람일의 추억을 선사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가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